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어린이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알레르기 비염 FAQ 이런 것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연관되는 질환이 있나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결막염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70% 이상에서 결막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항원이 눈에도 비슷한 종류의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발생하면 결막이 충혈되고 붓고 분비물이나 눈물이 나오게 되며 눈이 가렵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식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기도질환으로 그 연관성이 매우 높은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약 50%까지 기관지 천식이 동반되고 천식 환자의 약 80%까지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질환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연관된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나요? 네, 식염수를 이용한 코세척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협조가 잘 되는 나이라면 생리식염수로 코세척을 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세척은 코 속의 이물질과 분비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코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조절하고 코로 넣은 식염수가 목과 귀를 연결시키는 이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식품이 있을까요? 치료에 효과만 있다면 어떤 비싼 음식이라도 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요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별도의 식품은 따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또한 거의 없는데요. 다만 간혹 맥주, 와인, 건조과일 등에 함유된 식품 첨가물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알레르기 비염을 간혹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수술을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수술은 단지 증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만성적 경과 혹은 합병증 발생 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수술 후에도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및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환경 관리와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된 또 다른 궁금증들은 진료실에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 FAQ 이런 것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